와, 진짜 너무 더운데? 날이 점점 여름 날씨로 변해가네요. 그래도 애들은 신났네. 날이 더워 2시에 왔다 4시에 퇴근해정. 야, 너 좀 귀엽다. 데이지가 질투한다. 급유턴하는 데이지. 하루는 털 때문에 진짜 덥겠는데 한번 미용해줘야 하나? 더위를 너무 많이 타서 미용에 대한 고민이 생기네요. 물을 폭풍우 빕 중인 초코. 초코야, 그러다 물 배차겠는데? 지금도 이렇게 더운데 올여름은 과연 얼마나 불타오를까? 우와, 초코야 허스키 친구다. 잠깐만 기다려, 흥분하지 마. 하루랑 데이지는 벌써 인사하러 나가 있구나. 초코는 조금만 있다 다가가자, 알았지? 너는 너무 적극적이라 아직 안 돼.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갑시다. 습 안 돼. 아빠가 간식 줄게, 흩어지자. 다들 입구에 몰려 있어서 간식으로 유인했어요. 야, 너는 왜 거기 있는겨? 빨리 안 나와, 초코? 냄새 맡느라 초코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나 봐요. 아빠가 방금 주지 않았니? 아빠를 유혹하다니. 하나만 줄 거야. 하루는 간식만 보면 앉아서 꼼짝도 안 해요. 잠깐, 간식? 간식 포착. 왜 손에 간식을 숨기고 있는 거야? 그거 누구 줄 건데? 놔줘. 빨리 놔줘. 간식은 정말 귀신같이도 찾아내는구나. 지금 넣어주면 다른 친구들도 줘야 돼. 괜찮아, 아무도 안 보고 있어. 뭐? 간식? 나도 줘. 아니야, 더우니까 물 마셔, 물. 그 손 펴봐. 손에 간식 있는 것 같은데? 물 말고 간식 주라. 내가 간식을 왜 꺼냈을까? 나랑 아이컨택해도 줄 생각 없는데? 딱 하나만 주면 안 돼? 이따가 쉴 때 줄게. 가서 친구들이랑 뛰어놀다 와. 아, 안 돼. 하! 오늘 빨아서 입은 옷인데. 아니야, 괜찮으니까 신나게 뛰어놀아. 괜찮아. 신나는 띠띠빵빵 시간. 한 시간 뛰어놀고 간식 먹으면서 좀 쉬자. 그래, 놀았으니까 간식 하나 먹자. 기다려. 옳지, 잘했어. 하루는 이제 덥기 시작한가 봐요. 털을 계속 기르고는 싶은데 하루가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털을 조금 잘라줄까 봐요. 털이 엄청 복실복실 풍성하답니다. 초코 형은 덥지도 않다. 걔는 일단 뛰어노는 스타일이요. 짱이다. 너도 우리랑 같이 놀자. 조금만 놀아줄게. 그늘에서 조금 쉬었더니 다들 팔팔해졌어요. 다들 그거 뛰고 다시 그늘을 찾는 거야? 그래, 뛰어 놀기엔 엄청 덥긴 하다. 다들 태양을 피하고 싶구나. 하루는 또 셰퍼트 친구를 귀찮게 하는구나. 친구도 좀 쉬게 냅둬라 좀. 진짜 징하네, 징해. 하루야, 나도 좀 쉬자. 가뜩이나 더워 죽겠구만. 너가 좋아? 응? 아저씨 방금 들었어. 아, 무슨 얘기? 잠깐 지나갈게. 아니 글쎄, 하루가 나보고 좋아한대요. 결국 엄마에게 연행되었답니다. 이거 나? 따라와. 실시라? 무게를 이용해 버티기 스킬 시전 중. 그래봤자 엄마에게는 안 통한단다. 사랑이 죄란 말이다냐? 사랑은 죄가 아니지. 근데 너가 하는 건 죄야. 금사빠 하루. 너는 억울할 거 없어. 거기서 반성 좀 하고 있어. 너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 사랑 어렵구만. 여긴 너무 답답해. 반성했으니까 어서 꺼내줘. 죄수번호 2023-220 석방. 너 때문이야. 초코는 아직도 간식이 먹고 싶어? 이모, 하루가 나 괴롭혀. 막둥이가 많이 화가 났군. 에휴, 너가 이해하렴. 더워서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봐. 덥긴 덥지. 시간이 지나니까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 하나. 다들 지친 것 같은데. 반성은 개뿔. 저것도 시작이네. 따라오지 마. 재밌게 놀고 있네.